네. 자, 저희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1인데요. 아, 71세시고요. 네. 네. 어머니 지금 무릎이 안 좋으신 거죠? 예, 무릎이 예, 많아요. 그래요. 지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우리 박재영 원장님이 물어보는 거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예. 무릎이 양쪽이 다 아프세요? 아니면 한쪽만 아프세요? 아, 오른쪽이 좀더 아프고 왼쪽은 좀덜덜 아프고. 아프시고요. 예. 네. 그리고 치료는 뭐뭐 받아보셨어요? 치료는 주사는 내가 겁이 나서 아직 안 맞아. 아직 안 주사도 한 맞았고. 번안 맞으셨고. 예. 네. 그 약물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이 자꾸 오따다리가 되면서 예. 이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자꾸 부었다가 빠졌다가 자꾸 그래요. 아파요. 예. 그럼 검사는 엑스레이만 찍어 보셨어요? 맨 처음에 연골이 16년 때 연골이 이렇게 찢어졌는데 예. 약물 치료하자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했는데 지금은 좀 오래돼서 그런가 이게 부었다가 빠졌다 자꾸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그 검사는 엑스레이만 찍어 보셨어요? 아니면은 뭐 MRI나 CT 같은 걸 찍어 보셨어요? 맨 처음에는 MRI 시트 했는데 요즘은 엑스레이만 찍대요. 아, 예. 이제 한 16년도에 번씩. 찍어 보셨던 거죠? 작년에 찍었어요. 작년에 한번 MRI를? 찍으셨어요? 아니요. 엑스레이요? 엑스레이. 예. 근데 자꾸 다리가 오짜다리가 자꾸 심하게 예. 부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나이가 드시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이나 자식 생활의 영향으로 오형다리로 자꾸 진행하는 경향은 있으세요. 예, 자꾸 그런데 진행이 돼. 예, 또 하나가 이제 어머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16년도에 바늘상 연골판 파열이 있으셨다. 그 연골 파열이라고 말씀을 되게 하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바늘상 연골판 파열이 있으셨을 때 대부분의 80%가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판 파열이 일어나시게 돼요. 예, 거기가 아파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연골판이 관절 연골의 간격의 그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연골판이 뒤에가 찢어지시게 되면 바깥으로 이게 빠져나와요. 연골판이 이제 여기 있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쪽이 붉어져 나오면서 점점 예, 많이 오형으로 더 가세요. 붉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연골판 파열일 때그 단계별 치료 방법 중에서 처음에 연골판 파열일 때 그때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점점 오형으로 진행하시게 되고, 그래서 축이 삐뚤어지셨기 때문에 점점 연골 손상도 점점 진행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일단 무조건 뭐다 수술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이거는 다 추정일 뿐이니까요. 일단은 정확하게 MRI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추정했던 게 맞다면은 아까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식 주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먼저 선택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보시고서도 만약에 증상이 호전이 없을 때는 수술까지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요. 다른 건참 그렇죠. 강하세요. 근데 이게 참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거기선 좀 강해지지 못하시는 것 주사 치료 같은데. 예, 겁나신다는데. 주사 치료 겁난다고 하는데, 이제는 어머니 고 치료는 해야 될 단계가 아마 된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약물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MRI 다시 한번 찍어보시고, 2016년에 찍으셨으니까 지금 7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지금 어머니 바뀌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검사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시간에 다루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한번 전문의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주사 치료 겁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증식 주사 치료가 더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그럼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전화 연결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